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으로 들어서게 될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450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46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중앙공원이 있는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 주체인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출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계획대로 중앙공원 특례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의 휴업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됩니다. 기아자동차는 오는 29일까지 예정된 광주 2공장의 휴업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광주 2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와 소울의 북미와 유럽 시장 수출길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막혔기 때문인데 휴업이 길어지면서 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피해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두환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재판부터 전 씨는 불출석하지만 선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모임은 고 서정민 박사의 사망 10주기인 오늘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 강사의 교수 논문 대필 등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위반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는 지난 2010년 교수 논문 대필을 폭로하고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24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새벽 1시 25분쯤 광주 동구 충장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지만 정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이 추진단 출범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2층에 상생일자리재단 추진단을 마련해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일자리재단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상생일자리재단은 설립 타당성 용역과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설립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출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계에 일자리 재단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와 광주 신세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과 전라남도는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 신세계 백화점은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중 추진하고 지역 관광 홍보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 대표 등 25명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정기총회를 서면 결의하고 유공자에 대한 시상만 진행했습니다.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일부터는 집합제한명령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지만 집합제한은 영업자제를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영업할 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701개 유흥시설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12일 이후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고 관련자 24명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순천만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올해 순천시가 진행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도요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1일 탐조, 1박 2일 탐조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예방 수칙 준수와 방역 체계를 구축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국립 남도 국악원이 이번 주부터 관객들이 함께하는 공연을 재개합니다. 국립 남도 국악원은 오는 29일 저녁 7시 국립 남도 국악원 진학당에서 놀이꾼들 도담도담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놀이꾼들 도담도담은 민속 인형극에 컴퓨터 게임을 접목시키는 등 전통 연희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영광 향화도와 영암호 등 두 곳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되는 마리나 항만 2차 계획은 해양레저 대중화를 비롯해 연안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